야, 영훈이께 좀 해봐. 영훈이께 한 거예요. 자식이 말 듣고 는 다시 해봐. 물거리, 물거리, 나나나나 있습니다. 어때요? 잘하네. 영훈이는 대박. 토요일 저녁 8시 홍철데이. 형, 이게 먹을 꼴이야? 요즘 내 경기 꼴 먹는 거 같아. 무슨 때꼴이야? 뭐 이렇게 게임 때 싸우고 그래. 형 몇 살이야? 몇 살이냐고? 35. 애는 몇 살이야? 4살. 그 애기가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. 근데 애기는 형 안 닮아서 귀엽긴 해. 고맙다. 좌충우돌 꿀잼. 토요일 저녁 8시 홍철데이. 신용아, 일 너무 좋아. 때로는 좀 안 다치고 영리하게 하란 말이야. 퇴장 좀 조심하고. 알겠냐? 네. 이게 다 형이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. 국가대표 가야 될 거 아니야. 네. 알겠냐? 네. 네. 열정 넘치는 대박. 토요일 저녁 8시 홍철데이. 이제 끝났나요? 이제 다음 차례. 아, 이제 그만 좀 합시다. 아니, 왜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예요? 존동 나가야 돼요. 그리고 내일 모레 게임이 더 중요합니다. 왜 내가 티켓을 팔고 있냐고요? 프론트들 당신이 일을 해야지. 아, 그리고 홍철데이니까 대파그룹 뭐예요? 즐거움은 즐거움. 토요일 저녁 8시 홍철데이.